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유시민 얘기를 좀 해보자. 유시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김어준도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왜 이렇게 유시민, 김어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유시민이 언론 개혁은 안 된다, 의미 없다 이러면서 유튜버가 있으니까 개혁 안 해도 된다는 신박한 헛소리를 듣고 설마 했는데, 유시민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지키는 척, 노무현을 자기가 지켰다는 척,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척 쇼를 하지만 뒤로는 음흉스러운 짓을 해. 언론 개혁할 필요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의미 없다고. 기사화도 됐던 건데, 유시민, 올드미디어에 공정보도 호소하는 헛짓거리 그만하자. 올드미디어가 뭐야? 조중동을 올드미디어라 그래. 공정보도 호소하는 이런 헛짓거리 그만하제.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야, 2022년 3월에. 올드미디어가 노무현을 죽였는데 이재명도 죽이고 있고, 유시민 되게 조심해야 될 인간이야. 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유시민이야. 김어준 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김어준 머리 굴리고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니까 얘도 정신 차리고 까딱하다가는 자기 밥벌이 날아가겠다 싶어서 이재명 물방울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유시민은 가장 머리가 좋은 밀정이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공기업이 아니니까, 사기업이니까 공정성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조중동이 노무현 죽인 1등 공신이고 이재명 아직도 죽이고 있는데 기대를 하지 말라니. 언론 개혁해서 법적으로 허튼 보도들 하면 철퇴를 당하게 만들면 되는 걸. 이제는 올드미디어에 매달려 공정선거 보도 촉구하면서 애걸복걸하고 호소하는 헛짓거리를 그만두자. 조중동 까는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호소하는 헛짓거리를 한 거네. 이런데도 유시민 좋댄다.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유시민 건들면 죽인대. 나 지금도 협박받고 있어. 유시민이 제일 위험한 인간이야. 그렇게 봐요. 말은 지적이고 논리적인 척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유럽 중세에 토지 귀족을 교화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결국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언론개혁 할 필요 없고 해도 안 된다. 언론개혁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기술 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유튜브라는 신문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새로운 언론을 만들면 되지 조중동 언론개혁 할 필요 없다는 개소리를 한다고. 그런데도 유시민 말이 맞대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지킨다면서 그걸 또 올쏘올쏘 해주는 정신들이 많으니 내가 우울증이 오고 죽어버릴 것 같지. 뉴미디어, 유튜버 같은 걸로 우리가 각자의 미디어를 만들자. 알겠는데 유튜브가 주류 언론들을 대체하긴 힘들어. 부가적인 거지. 조중동, JTBC, TV조선, 채널A 이런 올드미디어가 공정한 보도를 하게끔 해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 거야. 스티브 잡스 선생 덕분에 가능해졌대. 스마트폰 진짜 논리가 조국보다 훨씬 교활하네. 아, 이런 식으로 적폐 홍석현 방상훈을 만족시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 JTBC 방송에서 나 불러주고 아직도 꿀 빨고 사는구나 유시민이. 여전히 여권의 강력한 스피커인 유시민의 이 같은 발언은 여권 성향 유권자들의 기성 언론을 향한 불신과 적대감을 여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유시민 위험한 인간이야. 유시민은 이재명 좋아하지 않아. 좋아할 명분이 없어. 유시민은 계속 이재명을 하대해왔었지. 무시하고 모면했다고. 지가 노무현파리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했던데 노무현은 언론개혁을 목숨 바쳐서 했다고. 그러다가 죽었어 또. 진노라고 하는 노무현파리하는 가 어떻게 언론개혁 해도 소용이 없다, 뻘짓거리라는 개소리를 하니. 노무현에게 있어서 언론개혁은 평생의 화두였다고. 1991년 주간조선이 호화요트 왜곡 보도로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노무현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코딱지만한 보트 가지고 호화요트 가짜뉴스 보냈다고 주간조선이. 그걸 전국적으로 띄워가지고 노무현 지킴이 했다는가. 언론에게 노무현이 당한 걸 몰라? 그러면서 언론개혁하지 말자고? 그거 소용없다고? 유시민은 진짜 위험한 인간이다. 노무현이 2001년에 언론사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니까 사설에서 조선중앙이 노무현을 비판하고 한동안 신문 지면에서 아예 노무현을 쓰지 않는 식으로 노골적인 노무현 죽이기를 했었다고. 이걸 몰라? 친노라니가? 유시민은 진짜 저열한 변절자라고. 기회주의자. 오랜 기간 유시민에게 선동 세뇌되어서 유시민 교회에 신도들이 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 유시민이 무슨 능력이 있는데, 유시민이 어떤 싸움을 해왔는데, 유시민 종교의 광신도로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기로 하고 다니니 유시민의 업적이네. 그래서 내가 무기력감을 느껴. 자기는 깨어있고 상식적이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시민 지킴이를 하고 다니니까. 유시민 예전에 노무현 지킴이 한다고 쇼만 했지 노무현을 지킨 적이 있냐 유시민이? 유시민, 언론개혁을 위한 전쟁 결코 끝나지 않았다. 2019년까지 언론개혁 다령하더니 언론개혁 할 필요 없대. 가능성도 없고 불필요하고 뻘짓이라고. 유튜브로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면 된대. 재임 당시 언론과의 전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패했다고 봐요. 화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노무현 대통령은 한 거예요. 그리고 졌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났나?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서 언론개혁하자고 노무현 파리하고 이랬더라. 언론개혁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 노무현
이번 정권은 개혁을 못하고 언론 때문에 망하고 문재인과 같은 뿌락치들 때문에 망했지.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언론 조중동의 악의적인 가짜 보도들로 노무현 정부가 매우 힘들었고 개혁을 못했어요. 문재인도 그 짓을 도왔고. 그러면서 문재인은 민정수석할 때 노무현 정권 때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언론개혁 세무조사로 되는 게 아니지요. 배금 잘 낸다고 언론이 개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유시민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문재인의 언론개혁 필요 없다. 언론개혁 무용론.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한다. 유시민도 언론개혁 의미 없다. 새로운 미디어 유튜버가 있으니까 괜찮다. 일맥상통하는 주장 아니야? 자신들 적폐세력 끝판왕 홍석현 방상훈 회장님 절대 존엄을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 문재인이 민정수석할 때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언론개혁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 창출돼서도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 언론개혁할 수 있는 판을 다 깔아줬어. 모든 힘을 다 실어줬어. 민주시민들이 문재인한테. 송영길 전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는데 문재인과 청와대가 반대를 했어. 이건 송영길의 선전포고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언론중재법을 어떻게든 막으라는 문재인의 기사는 셀 수 없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언론중재법 통과가 연기가 되니까 안도의 표현을 하잖아 문재인이. 그 기사 나와요. 노무현이 언론개혁을 진짜 하고 싶었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언론이 노무현을 공격해서. 그러면 노무현의 친구라는 문제는 언론개혁은 힘을 가졌으면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다 밀어붙여서 의석수가 많으니까 자체 통과가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막은 문재인 개라고. 또 이것과 개를 같이 하는 의견을 주장하는 게 유시민이고. 노무현의 언론개혁을 반대했던 들 이낙연, 박병석, 노웅래 또 여기에 추가로 박영선이 있어요. 이놈들이 노무현의 언론개혁을 반대했던 개들인데 이런 개들을 요직에 임명한 게 문재인이라고. 박병석 국회의장, 원래 국회의장은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을 하는 거야.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 박병석이 문재인 임기 때 국회의장이 되지. 문재인이 만든 작품이야 박병석 국회의장도. 박영선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문재인이고 노무현 언론개혁 반대한 언론인들을 요직에 임명한 게 문재인이었다고. 근데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속았다고? 문재인이 속았다는 얘기하는 애들은 대가리가 경계선 지능 장애 애들이야. 그래서 노무현이 유시민한테 정치하지 마라 그런 거야. 1월달에도 3월달에도 4월달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뵐 때마다 아내는 정치하지 말고 강의하고 책 쓰고 그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유시민을 걱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유시민의 본질을 파악한 거지 노무현 대통령은. 얘는 정치하면 안 되겠다. 얘 기회주의자적이고 안 좋다. 근데 강의하고 책 쓰고 있지만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지. 유시민 양정철이랑 유시민이랑 한패라고. 항상 양정철 아니면 이낙연한테 다 몰아버리려고 그러더라. 양정철과 정청래와 김어준과 주진우와 유시민은 다 한패야. 탁현민까지 문재인 파버리고 얘들은 또 윤석열과 다 한패야. 이게 안 보이면은 정치 채널 보지 마. 패기 치고 다니는 거니까. 그게 안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 하고 다니지 마. 그냥 선거 됐을 때 이재명이나 민주당만 찍어. 유튜브 채널이다 보다 설치고 음신짓 하고 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 죽이게 하는 거니까. 양정철,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다 한패라는 거 모르면은 정치 채널을 볼 이유가 없어. 누구나 빤히 보이는 전제를 해놓지 않고 정치 채널 뭐하러 보니? 그냥 선거 때 민주당 찍어. 이재명 찍고 혈압이 오른다 방송할 때마다. 나는 평생을 정과 없이 벌금 한번 물어본 적 없이 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고소건이 엄청 많아. 검찰 송치까지 당했어. 별 말도 안 되는 건으로 나 죽이게 하고 있어. 그런데 김어준, 주진우, 유시민, 양정철, 탁현민 이런 세력들 이재명 털듯이 털었으면 깜빡 갈 게 안 나올까? 얘들은 항상 무혐의고 불기소고 다 퉁쳐줘. 한패니까. 좋은 글을 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보수 성향 언론이 판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보 진영 입장에서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 해주면 가뭄의 담비같이 느껴지죠. 이탄희가 그랬고 변희재가 그랬고 유시민이 끝판왕이죠. 유시민도 있고 정청래도 있어. 얘네들 민중들이 아주 신나하는 얘기들 골라서 존나 잘해요 이러면서 선동질을 하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들은 돈 한 푼 안 드는 말 몇 마디 해준 게 다인데 거기에 열광하는 진보 지지자들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탄희는 선거제 문제에서는 내가 이탄희 선제 타격 예전부터 이탄희 믿을만하다고 난리칠 때 타격해가지고 얘 찌그러뜨렸잖아. 그래서 이탄희 이제 다 안 좋아해. 선거제 문제에서 신념의 끝판왕처럼 행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검사 탄핵을 반대 국민들의 의지로 감히 높으신 분들을 해야 하는 불순한 짓을 원천 차단하는 결기를 보여주었고 변희재는 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 세력을 물어뜯으며 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지만 더러운 정치판 권력구도와 협잡질에만 관심 있는 듯한 그의 발언과 이재명에 대한 근거 없고 천박하게 느껴지는 야유와 비난을 쏟아내는 행태로 국민은 안중이 없는 결국 엘리트 중심의 사고방식과 진영 논리에 빠진 인물일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죠. 유시민은 두말하면 입 아픈 말 그대로 끝판왕이죠.
진짜 주둥이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뒤로 적폐들이 원하는 거를 약팔이하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 유시민이야. 김어준은 감정 공감 능력도 있고 그렇게 교활한 애는 아니야. 왜냐면 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유시민처럼 얘는 머리 굴리는 게 빤히 보여서 얘도 그 한계를 자기도 느꼈는지 이재명 아예 몰빵 지지로 스탠스를 바꾼 것 같더라고. 안 그러면 자기 장사 돈벌이 못하니까. 유시민은 머리가 되게 좋아. 일반인들은 다 넘어가게끔 황홀한 말들을 해 골라서. 과거 영상에도 박제처럼 남아있는데 유시민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김어준과 같이 쉴드를 치던 인물이야. 최근에는 침팬지의 습성까지 굳이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시켜가며 윤석열 부부를 돌려까기 하는 듯한 발언으로 민주진영의 참 스승으로 거듭나고 있는 입진보계의 슈퍼스타입니다. JTBC 중앙일보 방송 활동으로 보수 및 중도층에까지 인지도를 급상승시킨 인물이고 그에 따라 여기저기 출연하는 방송과 대형 유튜브 채널이 다수이며 지피라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진영 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 노무현 파리 나했지. 지금 또 이재명 파리 하고 있대. 문재인도 그렇지만 유시민을 지지하는 이유의 원천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노무현의 후예들이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신뢰와 애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노무현이라는 배경을 지우고 한번 그를 바라보세요. 노무현 없이 유시민만 객관적으로 봐. 유시민의 업적이 과연 무엇이 있었나? 유시민만의 업적과 국민을 위한 희생이 있었어? 이재명처럼, 노무현처럼, 김대중처럼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업적을 이룬 게 뭐가 있어 유시민이? 없어. 꽃길 걸어왔어 유시민은. 저는 얼마 전 노무현재단의 현 상황에 놀람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유시민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두 눈 크게 뜨고 살아야겠습니다. 사기꾼들 너무 많다. 김대중은 의석수도 없었고 최초의 진보 정권이다 보니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언론사들 세무조사를 했었어. 2001년에 사상 최대 규모 5056억 원을 추징을 했어. 그 당시에 2001년에 5천억이면은 지금 5조 이상이야. 중앙일보 864억, 중앙일보 850억, 동아일보 827억 이렇게 임기 때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하고 얘네들 아가리를 닥치게 압박하는 일이라도 했다고. 언론개혁법 통과시킬만 의석수는 없으니 이런 거라도 해서 언론들을 어떻게든 견제하는 일을 한 게 김대중이었는데 문제는 모든 힘을 다 실어줬는데도 언론개혁 중재법 통과를 지가 나서서 반대했어요. 근데 이런 김대중을 하야해야 한다고 혼나게 까던 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은 김대중 죽이게 하고 문재인도 김대중 죽이게 했지. 대북 송금 특검 다 반대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문재인 혼자서 대북 송금 특검 으로 김대중을 압박했다고 문재인은. 그러니까 친문 운동권 뿌락치 세력들은 민주 세력 괴멸시키는 작업을 계속했다고 예전부터.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도 했고 이제 또 이재명 죽이기도 하고 있는 거야. 녹화 사업 완료자 문재인 유시민. 유시민은 김대중 계속 비판했었어. 대통령이라면 하야해야 한다. 김대중 하야하라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애국을 더하겠다고 청와대에 남아있냐? 지금 무슨 대통령의 영이 서나? 둘째 아들 홍업씨 문제는 김대중 책임이다. 김대중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본다고 맹비판을 했지. 김대중은 목숨 걸고 대통령 된 사람이야.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이런 가짜는 어디라고 김대중 보고 하야하라는 개소리를 하니. 유시민이 김대중 깐 거 댓글들 있잖아. 정상적인 판단을 잊어버린 김대중 대통령이라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충성이 지나치면 독이고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부정적이었던 건 알지만 김대중은 적어도 또 유시민보다 몇 차원 위에 있는 나라의 어른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야. 이 새파란 어디라고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을 하야하라는 개소리를 해. 이재명 무시한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했다고. 지금까지 이재명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모멸하는 발언들을 수차례 했어. 근데 이재명이 워낙 민중의 대세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재명 지키는 척 쇼를 하더라고. 진짜 엄청난 기회주의자야. 유시민을 썰전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부드럽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전 동영상과 통진당 해체 사건 그리고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 너무 좋게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유시민이 김대중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엄청 깠죠. 김대중 계속 까던 이야. 유시민은 목숨 걸고 군사 독재 정권과 투쟁하던 민주 열사 김대중을 지까짓게 뭐라고 까고 그래. 나중에 힘 빠지니까 또 까고. 이런 작자가 중앙일보 도움받아서 몇 마디 그럴싸하게 씨부리고 이미지 세탁했죠. 중앙일보에 기사도 내고 칼럼도 쓰고 이랬던 거. 예전부터 뿌락치라고 유시민은. 문재인 후배라고. 뿌락치 후배. 민주세력 개혁세력 괴멸시키고 죽이는 작업을 예전부터 했어. 근데 아니래. 이재명 지킴이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밀정이래. 나보고 오히려 뿌락치래. 적폐 보수 일본 친일 자금을 받는 사람이 나래.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노무현을 지가 뭘 지켰다고. 울은 거밖에 없어. 지킨 적 없어. 나 울었다 이게 업적이라고. 그거에 각인이 돼서 아직도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유시민이라고 다들 착각을 하지.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근데 진보정치를 두동강 낸 정치 이력이 있었어. DJP연합 필패한다. 김대중 하야하라. BBK 사건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돼도 나라 안 망해. 이명박 구속 반대했던 유시민이야.
적폐 보수 정권 들어서도 나라 안 망한다는 얘기를 변함없이 했어.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윤석열 때도 안심을 자꾸 시켜. 보수 적폐 세력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고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라 망하고 있잖아. 유시민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 분명히 얘기한 거야, 유시민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라 안 망한다고. 나라 망할 듯이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도 망하니까. 망할 위기까지 가잖아. 홍석현의 밀정일 가능성 높아. JTBC 고정 출연하고 적폐 세력들이 부진장 밀어주잖아, 유시민을. 이재명이나 송영길, 추미애 최근 베슬러 들기가 힘들어. 진짜 몰빵으로 사주고 이러지 않는 이상 유시민은 진짜 재미도 없는 책을 지식자랑 아는 척 하는 책 아무거나 내도 베슬러 돼. 윤석열 취임 때도 이런 방송 했어.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나라 안 망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돼서 거의 다 망한 상태야. 왜 이렇게 보수 정권 될 때마다 나라 안 망한다는 얘기를 단골 멘트로 하나, 이 자식은. 얘는 밀정 프락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배운 엘리트가 밀정이 되면 위험한 거야. 김어준 같이 공부 별로 안 하는 들은 많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유시민 같은 자, 문재인 같은 자가 위험한 거야. 교활하게 민중들을 선동하고 개돼지 만들고 세뇌시키거든. 유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다가 깜빵 간 것 같지? 유시민이 왜 깜빵 간 것 같아, 대학생 때?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군사 독재 정권과 투쟁하고 이래서 깜빵 간 거 아니에요. 유시민은 서울대 민간인 뿌락치 고문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던 거야.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감금, 고문, 인격 살인을 저질러서 깜빵 갔는데 수감 중에 시종일관 당당했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법정에서 후회한 일도 사죄한 일도 없다. 가해자 대부분은 한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출세했고 피해자는 뿌락치 낙인을 안고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았어. 이 뿌락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유시민이 왜 깜빵에 간다. 지가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군사 독재 정권과 목숨을 걸고 투쟁하다 깜빵 간 거 아니라고. 1984년에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피해자 전기동 씨가 증언을 했는데, 전기동 씨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 때 자료를 좀 얻으려고 서울대에 갔었대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자기를 뿌락치로 몰아세우더래. 서울대생 아니고 이러니까. 자기 뿌락치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련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눈을 가리더래.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자기를 두들겨 팼대. 폭행하고 서울대 애들이.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봤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었대. 자기가 전두환의 전씨라고 더 심하게 때리더래. 가해자들이 악마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냥 무고한 방송통신대에 다니던 학생이 서울대 자료 찾으러 갔는데 잡아서 뿌락치라고 고문을 하고. 이래서 깜빵 가냐. 유시민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정권과 목숨 걸고 투쟁한 게 아니고 서울대생을 부러워하던 방송대학교 학생,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 재수생 등 4명이 서울대 애들이 뿌락치라고 뒤집어 씌워서 폭행을 했던 더러운 짓을 당한 피해자라고. 뿌락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범인들, 유시민과 같은 자들은 1년 안팎의 징역형만 받았어. 법정에서 후회도 사과도 하지 않았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행을 가하고 고문까지 했더니가 아무런 사죄, 사과, 후회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감방 생활 좀 한 거 가지고 평생 훈장 달고 돈과 권력 누렸지. 그러면서 영웅 놀이를 했어. 감방 갔다 오면 얘들 훈장 단 거거든. 유시민은 그때 얻은 명성을 발판으로 장관에 올랐다. 국회의원 두 번도 해요. 지상파 TV, 공중파, 종편 채널들 나와서 당시 일을 자랑을 해. 유시민은 노덕술, 이근안을 포함한 한국의 역대 고문 가해자 중 가장 출세한 인물이다. 맞는 얘기야. 공범 중에 서울대에 윤호중도 있어. 윤호중 알지? 법사위를 국민의힘으로 넘기랑 같이 민간인들, 죄 없는 사람들을 뿌락치로 몰아서 고문하고 폭행해서 깜빵 갔던 들인데 훈장 달았다고 신나하면서 권력 누리는 들이라고. 윤호중 얘랑 같이 했어, 유시민이. 수박이지 얘도. 윤호중은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되고, 또 같이 공범인 이정훈은 로펌 변호사, 공범 백태웅은 미국 대학 러스쿨 교수되고, 공범들은 유시민 씨가 고마울 것이다. 그의 현란한 언행이 추악한 범죄를 민주주의 서사로 둔갑시켰지. 유시민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과 투쟁하다가 깜빵 간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민주투사라고 평생을 팔아먹지 이걸로. 그러면서 유시민 까면 나 죽이겠대. 그게 우리나라 민주시민들의 수준이야.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을 열흘 넘게 서울대에서 감금을 하고 안기부 스타일로 고문까지 했던 드론들이야. 구타와 함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코에 주전자 물을 들이부면서 고문을 했어. 손형구 씨의 경우에 당시 서울대 학생들에게 열흘 넘게 고문을 당하여 고문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뿌락치였다고 자백을 했대. 열흘 넘게 안기부 스타일로 고문을 하니 대학생 때부터 이런 악마짓을 했던 애들. 그러면서 민주 열사라고 평생 훈장 달고 돈과 권력 누리고 이재명 죽이기, 개혁파 죽이기 작업을 한다고. 그중 한 분, 정기동 씨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이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갔어.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로 중상을 입히는 고문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그래서 유시민이 징역 1년 6개월 받았는데, 나도 징역 1년 6개월 정도 깜빵 갔다 오는 걸로 평생 돈과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가겠다. 깜빵 가는 게 꿀 빠는 거네. 남는 장사네. 그건 인식하고 있어. 윤호중이다, 유시민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깜빵 끌려간 거 아니다. 그냥 민간인을 뿌락치라고 몰아서 고문하다가 끌려간 거야.
유시민의 자백 진술서가 운동권 동료들의 이름을 술술 적어낸 자백이었다고, 밀고를 했다고,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 운동권 세력들 다 여기다가 세세하게 밝히고 자기는 풀려나와서 꽃길 걸었다고, 이해창, 김부겸, 신계륜 등의 행적을 다 적어내고 또 민주화 인사들을 겨누는 칼이 되는 모든 자료들을 다 까발리고 풀려나와서 꽃길 걸은 뿌락치라고요. 유시민의 자백 진술서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 운동권 자기 동료들을 다 여기다가 밀고를 했다고, 4월 23일 22시경 봉천동 소재의 세운여관에서 총학생회장 심재철, 총학생회 부회장 조선공학과 김모씨, 사범대 학생회장 교육학과 진모씨, 자연대 학생회장 배모씨, 공과대, 약학대, 사회대 학년까지 이름까지 모든 걸 다 밝혔어. 유시민이 학생 운동하던 동료들을 다 까발리고 지는 풀려나와서 꼬길 걸은 거라고. 그것도 지가 민주화 운동하면서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깜빵 간 것도 아니고. 유시민은 조심해야 될 인간이다. 심재철이 믿을 만한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 관계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유시민의 진술서가 군부 세력이 김대중 씨 사조직으로 기소한 민청협 등 복학생들의 시위 교사 현황, 서울시 22개 학생회장단 사북 탄광 실태조사, 외부 해직 기자들과의 연대까지 일지처럼 상세하게 기록을 했대. 유시민이 그 좋은 머리를 완전히 민주화 운동하는 세력들을 다 까발린 거야. 9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유시민은 심재철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한 뒤에 불기소로 풀려나와. 그런데 유시민이 심재철을 밀고를 하는 바람에 심재철은 기소되어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심재철도 빡 돌겠다 야. 유시민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세금으로 5년 되는 공영방송에서 자기 행적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심재철이나 유시민이나 똑같은 변절자들인데 성향이 다른 거야. 심재철보다 더 교활하고 더러운 짓을 한 게 유시민이라고. 심재철도 쓰레기지만 더 교활한 게 유시민이라고. 유시민을 항상 찌려봐야 하는 이유야. 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영화 대부 갓파더의 유명한 대사인데 유시민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언론 기억할 필요 없다. 무의미한 짓이다. 우리 유튜버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고 온갖 선동질을 논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약팔이를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유시민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쓰고 위안부 할머니들 모멸하고 친일적인 주장을 한 박유하 교수라고 있잖아. 이 박유아를 카바 쳐주고 그랬다고. 유시민은 이게 무슨 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친일적이고 국가를 모멸하고 국익에 손해가 되는 짓을 한 박유아 교수는 감방에 가야지. 제국의 위안부 박유아 교수 기소 반대 성명 유시민이 내고 친일파 교수 감방 보내야지. 일본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자는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지. 유시민 요런 기사가 있었어. 2023년 2월달 중앙일보 기사인데 검찰이 이재명을 노리는 이유는 윤석열을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대. 윤석열 파리를 한 거야.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은 문재인과 친문이야. 그 문재인과 친문의 꼬봉이 윤석열이야. 윤석열 꼬봉이 또 한동훈이고 딱 선긋기를 해서 문재인 친문 세력 지킴이를 하고 한동훈 윤석열 쪽으로 딱 밀어붙이잖아.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무슨 원한이 있겠니? 윤석열은 별 생각 없는 사람이야. 이재명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유시민은 티 안 나게 민주세력 괴멸시키고 이재명 죽이는 작업을 티 안 나게 뒤로 계속 할 거야. 되게 머리 좋고 교활하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유시민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윤석열이 이재명을 싫어는 하겠지만 저주하고 원한을 가질 만한 건은 없어.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하는 거는 문재인이야. 친문 세력들이고. 유시민은 수사를 안 받아. 무슨 짓을 해도. 방배동의 고급 빌라에 사는데 이걸 사서 6억대 시세 차익을 2021년에 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유시민의 배우자가 2017년에 방배동 빌라를 13억 7천에 사고 59평짜리. 근데 이게 20억이 돼서 6억대 차익을 얻었다. 이런 건데 차익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진보 좌파 약자 편인 척 쇼를 하면서 방배동의 고급 빌라에 살고 떼돈을 벌고 살지. 기득권이라고. 그런데 유시민이 산 20억 정도 되는 강남. 그 당시 20억이니까 지금 더 올랐겠지. 근저당 설정이 없대.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한 방에 강남에 빌라를 사는구나. 유시민은 역시 적폐 쪽에 줄 서니까 돈벌이가 짭짤하네요.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20억 정도 하는 건데 현금 주고 산다. 와 적폐 쪽에 줄 서면은 현금 주고 다 사네. 주진우도 18억짜리 청담동 아파트를 현금 주고 사고 나도 수십억 주고 현금 주고 팍팍 사고 싶다 야. 돈을 잘 버는겨 유시민은. 손석희도 적폐 쪽에 줄 서니까 평창동에 수십억짜리 어택을 사고 꽃길 열리지. 주진우도 마찬가지고. 중산층도 현금 십몇억을 그렇게 마련하는 거 힘들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저주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거라고 윤석열한테 모든 화살을 집중시키면서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은 또 지킴이를 하잖아 유시민이. 하지만 윤석열은 아무 영혼도 없고 이재명에게 분노나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아니고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자야. 무의식 중에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를 해. 윤석열은 이재명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임기가 한 2년 됐나? 이런데도 이재명 당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무서워. 윤석열은 대통령이 어떻게 야당 대표한테 인사를 해. 윤석열은 스스로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원한이 있는 사람 아니고 그냥 무서운 사람이야 이재명이. 근데 위에서 이재명 잠그라고 자꾸 지령 내려오니까 수사를 하고 이런 거지. 윤석열은 이재명이 무섭나? 영수회담 제안 또 묵살.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상식인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질 않아. 이재명이 무섭다고 윤석열은.